아, 너 어디 뭐 배달 갔다 오는 거야? 아, 저 국수집 사장님한테 이번에 응. 생신이시라고 구두 맞추셨거든. 아니 근데 북남이는 뭐하고 네가 배달을 다녀? 아, 잠깐 나갔다 온 데서 그러라고 했어. 어휴, 그놈은 어디를 그렇게 맨날 다닌다냐 그래. 야, 요령 부리고 그러면은 월급 주지 마라. 아니야, 북남이 일 열심히 하고 있어. 어? 계란 사오는 거야? 응. 아니 근데 너 왜 이쪽으로 오냐? 너희 가게는 저쪽이잖아. 엄마한테 가는 길이었거든. 나한테? 응. 가보면 알아. 무슨 일인데? 가자. 여기다 발 올려? 아, 뭐야? 이거? 아, 응. 아, 엄마, 이게 뭐야? 양말이 이렇게 다 떨어질 때까지 신고 다녔던 거야? 하나 사신지 않고. 뭐? 아인 들근이가 뭐, 아이고, 뭐 어때서 이러면 됐지. 발가락 안 나오고, 어, 뜨뜻하면 그만이지 무슨. 아니 이게 따뜻하게 뭐가 따뜻해. 다 해졌는데. 아, 안 되겠어. 당장 양말부터 사러 가자. 응? 아이고, 아니 이제 그 아까운 돈은 양말 사는 데 쓰려고 그래. 달순아, 그 돈 아껴뒀다가 너 시집 갈 때 좋은 입을 한번 해가자. 나 시집 안 가고 평생 엄마랑 살 건데? 뭐, 아이고, 이 징그럽게 말만 한 것이 너 지금 시집 가도 한참 늦었어. 그럼 늦은 김에 좀 더 늦지 뭐. 엄마 발 진짜 작다. 어렸을 땐 엄마가 참 크다고 생각했는데. 아이고, 달순이 너야 지금 네가 큰 거는 생각 안 하고. 아유, 너 정말 요만했던 게 많이 컸어. 아, 엄마 기억나? 어렸을 때 서커스단 오면 막 사람들이 막 구름떼처럼 몰려들고 그랬었잖아. 내가 잘 안 보인다고 칭얼대면 엄마가 나 안아서 보여주고 그랬었는데. 사실 나 엄마 품에 더 안기고 싶어서 더 칭얼댔었어. 엄마 몰랐지. 아유, 얘 너 그쪽에 너 말 많은 걸 그냥 이렇게 지켜 올리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? 아유, 그것도 내가 몰랐네. 그럼 엄마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아무 말 없이 나 끝까지 안고 있었던 거네?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.